나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서금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에 아랫말 하동사람 윗말 구례사람 닷새마다 어우러져 창을 펼치네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경상도 사투리에 전라도 사투리가 오선도선 왁자지껄 창을 펼치네 공연 진행을 맡았고요. 다양한 공연팀들과 함께 계속해서 안내해드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또 김종순 여사의 애장품들을 경매로 여러분께 선보일 때 그 경매 또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왜 진행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우리 재능기부센터의 하상용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쓰지 않는 물건들 집에 놔두면 쓰레기니까 이걸 바꾸어서 유용하게도 쓰고 또 그 돈을 기부도 하고 본인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장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 하는 첫 번째 장터입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금이 나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돈을 우리 지역의 아주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주 귀하게 사용할 거고요. 또 기부를 안 해주시더라도 집에 있는 물건들, 쓸데없는 물건들을 다시 재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뜻있는 행사에 같이 와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매달 열리는 이 우리 장터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장터들은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 중간에 이곳 간이 무대에서는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공연들을 계속해서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팬플룻이라는 악기를 이용해서 이것도 우리 남구민들은 익숙하죠.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쁜 음색을 나누어드리고 공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보통 박수로는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팬플루트 연주그룹 펜타곤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팬블루트를 담당하고 있는 조우상. 네, 오카리나의 고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펜타곤이라는 뜻은 오각형을 뜻해요. 미국의 국방성 이름이기도 하죠.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주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로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그룹으로 뭉쳐진 단체인데 현재는 뭐 회원수만 해도 한 150명 가까이 되면서 이렇게 광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또 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여기 재능기부센터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1층에서 화요일날 그리고 며칠 날이죠? 목요일날 우쿨렐레도 강의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우쿨렐레는 화요일날 밑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인사를 먼저 드릴 곡은 화예강의 달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밝은 템포의 곡이 나왔을 거예요. 그 곡을 두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예강의 달이 음악 들려주십시오. 이거는 박수로 참여하시겠죠? 어째 막 행진하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